초간편 게임 띠비디비 띠! 예! 디비디비디 스타트! 이경씨!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 딥! 오! 디비디비 딥! 오! 좋아!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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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도 흘러요? 받아! 본도 슬슬 받아! 본도 받아! 다운 받아! 다운로드! 계속! 디비디비 딥! 아! 본도 슬슬 좋아! 디비디비 딥! 오! 디비디비 딥! 오! 디비디비 딥! 제대로 걸렸다. 교체! 제목 교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교체! 디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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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에게도 기회가 왔어! 정선이! 좋아! 좋아! 자, 자, 자. 디비디비디? 어! 디비디비디? 어! 복수, 복수. 약해, 약해. 디비디비디? 약해! 강해, 강해! 강해, 강해! 디비디비디?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다들 뭐 상대방에 대한 분노 크게 달했죠. 저 사람은 예. 혼자 에로 버전이에요. 예. 뭐 알아서 이 사람은 분노의 형태가 이래요. 아, 분노하는 처럼 예. 포즈를 잡아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대 4 대결입니다. 1대 4 대결. 시간 대결입니다. 예. 디비디 딥 계속합니다. 디비디비 딥. 그렇지만 상하 좌우가 다 허락이 됩니다. 디비디비 딥. 디비디비 딥. 디비디비 딥. 디비디비 딥. 다 됩니다. 아, 어렵다. 자, 데뷔 기록 경기입니다. 옥지연 스타트! 우주선에서 외계인 내려와 하는 말! 빨렸어, 빨렸어.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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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잠깐! 물! 걸렸어, 12초! 야! 어! 어! 20초! 예! 20초! 20초 2일! 어!
최영실 기록 이겼어요. 제가 어린 아이인데도 네. 참 카리스마가 있어요. 제가 참 어린 애인데도 내가 제 말을 듣고 싶다는. 자, 외나무다리 대결투 이제 우리 강수정 씨 만나봤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기록이 20초를 자랑하고 있는 옥지연 씨. 이 기록을 깨야지만 오늘 우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브로마이드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자, 오늘의 각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게스트와 포옹하기 위해서 19초를 하겠습니다. 오! 자, 오늘의 마지막 대결 과연 옥지연의 20초를 깰 수 있을지. 데뷔 스타트! 주방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제가 원하는 거 작은 형이야 박수. 오, 순금 메달. 제일 좋은 거 지석진 브로마이드. 참고로 예. 돌려주세요. 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작은 형이야 박수 라면 박수 브로마이드 꽝. 아니 뭐라고? 형이야 박수 순금 메달 꽝 라면 박수 순금 메달 꽝. 승풍메달 꽝 라면 한 박스 지석진 프로마이드 지석진 프로마이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요 아 축하합니다 최고스와 함께하는 지상 최고의 데이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말이죠. 예,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아, 쌀쌀해. 그래서 아, 흔히 얘기하는 늑대 목도리 있잖아요. 늑대 목도리를 쓰기 딱 좋은 분. 그만큼 포근한 분이라 이거죠. 예, 아 느끼하지 않아요. 총각? 예, 총각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유부남이 났을 때는 굉장히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아주 못된 아이예요. 아, 그래요. 오늘 나오실 분은 여러분들을 아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거고 일단 킹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킹카. 얼굴 뽀예요. 얼굴 뽀예. 피부. 피부 뽀예. 예예. 그리고 키 한치랍니다. 아, 게다가 유머까지 대단한 분이야. 너무 대단한 분이야. 재치 맞죠. 그럼요. 이분이 노래까지 한 분이야. 노래. 노래. 봤어요? 어, 손이 들리죠? 아, 손이 들리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얼쑤얼쑤 이렇게 그, 잘 넣어요. 아, 예. 예. 아, 이분이 영화까지 성공한 분이에요. 진짜? 아, 그럼요. 굉장한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바로 그분. 일단 실루엣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보이세요. 우리 실루엣. 예. 오, 울어. 왜 저래? 울어. 잠깐만요. 우리 얘기해 왜 실루엣.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아 영화 노래가 좀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죠. 뒤에 옆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죠? 네. 자 오늘의 게스트 바로 저렇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분 바로 지하문입니다. 예. 아 이민재 씨. 아 그래. 오 눈에 꽃천들로 나오셨어요. 영화 보니까 예. 제가 너무나 다 아는 분들인데 예. 강수정 씨만 잘 몰라요. 어어. 그래서 강수정 씨. 아야 이제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요. 정말 이유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젠 숨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젠 뭐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순간. 예. 하세요. 예. 아니 주세요. 그냥 뭐 주세요. 부담 없이. 야. 우리 수정 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 오. 왜 이런 씨가 생각할 때는 두 분 어떻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 씨 저는 개인적으로 조혜련 씨를 조자랑 씨라고 부르는데 네, 조자랑 씨 제가 왜 조자랑이죠? 아니 저 한번 그 여행 갔었을 때 그 수영복 입은 모습 봤잖아요. 그때 수영복 입은 모습 보고 알았어요. 아, 중국의 그 유명한 역도 선수랑 똑같아요. 아니 알았다면서 왜 똑같은 얘기해? 아,
유엔 씨가 그 수영복을 입었는데 투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걸 골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비키니. 네, 비키니.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중국 분들이 네. 제가 왜 한국말을 하는 계속 보는 거죠. 저렇게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내가 저걸 말하지 말아요.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저분 우리는 조재량이다 이렇게. 정말 네. 비키니는 사과드릴게요. 정말 네. 아, 제 자신을 몰랐고. 예. 이희재 씨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못 놀아봤던 사람, 사귀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희재 씨는 정말 놀 만큼 놀았어요. 진짜 놀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뒤탈이 없어요. 조자량 씨. 뒤탈이 없어요. 이거. 아 정말 오늘 강성 씨와 이 이희재 씨 어때? 방송을 떠나서 네. 정말 실질적인 러브라인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목걸이 이거 코디가 하라 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잘했네요. 근데 좀 이렇게 매치가. 매치가 되고. 한번 써보세요. 네. 매치 전혀 안 되는데요? 굉장히 어울리나? 네. 오, 야. 뭐? 야, 근데 패션이? 오늘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얄 색은 강수정 씨인가요? 그것도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왜냐면 강수정 씨는 가까이서 보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네. 로얄 색은 저 강수정 씨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미 제가 돈 드렸고. 아, 만원또 배우석. 역시 저랑 친하지만 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놔도 부담 없을 만한 그런 분으로 할게요. 그럼 조자랑이는? 조자랑 씨. 아유, 범합니다. 안 그래? 가요. 가기 싫어요. 나 개미석 가기 싫어. 싫어. 가세요. 세계 최초 최대 홍보부대 신화를 일으킨 남자.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방송의 리듬도 잘 이끌어가는 MC계 길이나 때론 산랑되는 봄바람처럼 때론 한여름의 시원한 소나기처럼 때론 가을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때론 겨울의 폭풍같은 눈보라처럼 각양각색의 매력을 발산하며 대한민국 여신을 흔들어 놓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백만불짜리 미소의 소유자. 매일매일 즐겁고 유쾌한 사건을 만들어 줄 것 같은 시트콤 같은 남자. 떨어진 그녀의 가슴에 꽃다발 하나라면 안 될 것 같은 영화 같은 남자.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만을 위한 사랑의 속삭임을 들릴 것 같은 싱어 같은 남자. 하지만 넓은 가슴이 가득 전도의 한과 핀의 짓거리를 안고 사는 천상 개그맨. 평소 기와 재치를 꼬꼬 갑툭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하다가 기회만 되면 핵폭탄급 모습으로 부릅 뽑듯 뽑아내는 연예계 저특급 울트라 화염방사계 이희재 씨 아름다운 만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굉장히 최초 오빠부대를 만든 최초 최대 오빠부대. 정말 많은 여학생들이 울고 쓰러졌던 네. 그 기억. 그러니까 그 아성을 무너뜨리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개그맨들. 그렇죠. 그건 누구도 안 돼요. 그게 벌써 군대 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뭐 이바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본인도 인정하세요? 제가 그런 이상한 애칭을 얻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데이트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뭐 누구랑 이렇게 만나면 아 데이트 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누구랑 이렇게 밥 먹고 있거나 뭐 영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 시선이 싫어서 다 같이 만나면 만나죠. 둘이서 뭐 저 아, 그래서 뭐... 회식을 자주 하는구나. 빙고? 빙고. 자, 최고의 개그맨 이희재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 오늘 아, 뭐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저희? 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근데 봤어요? 네. 이걸 왜 못 맞출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아, 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그리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수건 준비하지 마세요. 아, 정말로. 오늘은 또 특히 어떤 분을 안 맞추기 위해서라도 잘 문제를 맞춰주시겠죠. 아 그렇구나. 네. 저 주면 안 돼요. 예. 자, 아, 강수정 씨랑 같은 라인에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이게 아우 싫어. 이렇게 다정다감해요. 자 문제를 공개합니다. 지금 조혜련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고 우리. 정선이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지금 문제는 아니야. 정선이 다음 옥주현. 옥주현이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이 좋아요. 자,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여러 가지 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알아도 강수정. 강수정의 그림이 오늘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실 올렸습니다. 열심히. 그래요. 그걸 표현하면 돼요. 그거예요. 네. 이제 안 들어보시고요. 힌트 절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어때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진짜? 가죠, 바로 가죠. 왜냐면 제가 예.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네. 오, 야, 네. 그럼 가겠습니다. 네. 자, 자신만만한 표정. 잡지만. 자, 하나. 안 잡아도 되죠? 안 잡아. 아, 잠시만. 시원하게. 그랬다고 많이 틀리면 폭로할 거야.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 개 정도 더 풀려야 돼요? 아, 괜찮네. 그럼요. 그럼요. 자, 앉으세요. 오케이. 믿어야죠. 가요. 만약에 못 맞추면 첫 번째 생각이 강수죠. 강수 믿어야죠. 예, 믿는데요. 믿는데. 하나, 둘, 셋. 딱딱우리. 셋. 딱딱우리. 강수정 혼자 못 잡았어요. 강수정 혼자 못 잡았어. 야, 강수정 혼자 뭐야? 못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야, 이거 강수정 혼자 믿었어요. 나머지는 우산 잡을 준비했었는데 강수정 혼자만 믿고서 우산에 손. 야, 딱딱우리 이게. 야, 이게 뭐야? 강수정 씨 기분이 궁금해요. 어때요? 폭로하세요. 아버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유명하죠. 아, 뭐. 유명하죠. 예. 한 번은 제가 아버지만 모시고 이제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 우연찮게 조혜련 씨를 만났어요. 아, 예. 그래서 조혜련 씨를 만났는데 그래서 식사하자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반주를 좋아하시니까 소주를 드시는데 해는 예. 조혜련 씨가 계속 아빠 저도 주세요. 계속 아빠 저도 주세요. 근데 술 너무 취해갖고 급기야. 근데 저기 우리 아빠한테 이 오빠, 이 오빠는 우리 엄마한테 김언니, 김언니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뻘쭘해졌었어요. 그래서 잘 수습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때마침 여기서 올인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나오는데 차 안에 이병헌 씨랑 송혜교 씨가 타고 있었어요. 차 안 씨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차세요! 조혜련 씨가 차를 딱 세우더니 막 달려가는 거야. 해교야! 정말 농담이 아니고 거기 그 스태프들이 술 취한 아저씨가 오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차씨를 찍는데 문을 열었잖아요. 왜냐면 해교랑 옛날에 시트콤을 찍어갖고 아 찍고 있는데? 네, 찍고 있는데. 난 찍는지 몰랐지 술 취하고 아 찍고 있는데? 찍고 있는데 야 심하다 엔진 났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감정신이었대요. 되게 막 슬프고 막 이런 거야. 이병헌 씨 눈물을 다 매. 근데 다 내가 있었어요. 해교야. 제주도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네. 해교야. 언니 지금 촬영. 아 촬영 잘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야. 조그만 호프집에 다시 이사를 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네. 결국 쫓겨났어요. 조혜련 씨 때문에. 조혜련 씨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농담을 계속 하는데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 거예요. 어떤 개그를 치냐면 혼자 이런 거예요. 난 조혜련이니까 조우련이랑 친한가? 이런 이상한 개그 있죠. 원추 개그 있잖아요. 원추 개그. 여걸 파이브는 여걸 파이프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지금 막 웃는 거야. 야! 아, 이희재 씨를 드디어 이 중앙 무대에 모셨습니다. 아, 벌써 업데이트 이희재 씨가. 아, 이희재 씨 노래 중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노래가 말이죠. 블레싱 유. 아, 블레싱 유이기 때문에 강수정 씨를 위한 세레나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뭐 알아서 본인의 감정대로 움직이시길 바라고. 자, 이희재입니다. 블레싱 유. 혹시 알고 있나 그대 아꼈던 마음을 고운 두 눈 바라만 보아도 불타오르던 내 마음 행복했어요 그대 곁에 있음이 아름다운 그대여 아 너무 쑥스럽다 진짜 아. 이제 알아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그대 눈가에 어린
그저 떠나요 우린 사랑 다 남긴 뒤 그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기억할게요 그대를 영원히 반갑습니다 저기요, 좀 강수영 씨 좀 봐요. 아, 못 보겠어요? 못 봐요, 진짜? 좀 봐요. 어, 되게 쑥스러워한다, 진짜. 실제 이민재 씨를 만나보니까 좀 틀려진 생각이 있나요? 실제로 뵈니까 되게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되게 성격도 밝으시고 노래도 잘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이러세요? 아니, 그건 너무... 아니, 눈 좀 보라고. 어, 왜. 야, 진짜 안 본다. 제가 알아서 방송 녹화해서 볼게요. 자 이제 최고의 개그맨 이민재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 벌써 스페셜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어떠세요?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강수정 씨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지 않았네요. 근데 강수정 씨의 그 주변 분들이 네. 저를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좀 하나 큰 허점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요. 목표고요. 자, 그러면 자리 바꾸고 싶다 이제. 예. 누구랑 바꾸실래요? 제가 또 이렇게 해놓고 강수정 씨랑 바꾸면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의무고.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무고. 의무고. 옆에는 수정이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같이 이렇게. 전화 이겨주시나요? 그게 더 의무네?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네. 오늘 강수정 씨한테 했던 얘기들 장난이었어요?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네. 근데 아~ 이건 더 장난 아니에요. 네. 정말 좋은 남자 만나시라는 거. 어, 그건 더 네. 장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자, 오늘 스페셜 라운드 문제를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아, 그게 될까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아, 정선희 씨가 잘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좀 쉽진 않아요. 이휘재 씨 한번 터치를 볼까요? 이휘재 씨, 아 이휘재 씨에 대한 느낌이 아 이런 건데, 아, 어, 좀 그러네. 아, 야 이게 어 다른 느낌이에요. 아, 자 다음 강수정, 예 다음 옥주현, 옥주현 씨의 표현 이게 어떤 표현? 그래요. 글쎄 저런 적이 있나 싶네요. 예, 저런 적이 있나 싶어요. 예, 예 자 이경실. 안대를 벗으세요. 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휘재 씨가 힌트 좀 주세요. 그렇죠.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네. 그럴 거예요. 예. 네. 강수정인가? 글쎄 얼핏 보면 조정님 같은데. 자, 스페셜 라운드. 네. 정답이 뭔지 이경재 씨 하나, 둘, 셋. 수정이.